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백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의 뒤에 엄청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. 그리고 어떤 영가분이 지나가실 때 강아지 크기의 작은 밝은 빛이 따라온 걸 보았습니다. 그 빛은 무엇입니까? 자, 여러분 빛은 무엇이냐고. 이거 알아맞추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. 빛은 무엇이냐? 빛입니다. 아, 빛이라고 지금 정해놨는데 또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? 그죠? 우리가 본래 빛이에요. 예, 저는 개인적으로 벌써 86년도 예, 공부하러 봉선사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놀란 게 전부 다 황금빛으로 다 방석에 앉아도 황금빛이고 전부 황금빛으로 보이니까 아, 본래 우리가 빛이라는 게 이런 거 지금 빛으로 여러분 보일 때가 있어요. 강아지뿐만 아니라. 아. 왜? 본래 우리가 빛이라서 그렇다. 특별하게 막 해석하려고 하지만 본래 빛이라는 것을 알고 빛나는 삶을 사는데 초점을 맞춰라. 그럼 빛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? 빛나는 삶. 오, 이걸 모르니 빛나게 어떻게 쓰냐. 상대를 빛나게 할 때 내가 빛난다. 이게 빛나는 삶이라. 내가 어떻게 빛나냐면 더욱더 빛난다는 걸 알아라는 거죠. 빛나는 삶 살기 제일 쉬워요. 왜냐면 늘 상대방한테 당신 덕분이라고, 당신 덕분에 했다고, 당신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. 아이고 우리 김치 덕분에 잘 먹다. 김치 빛나게 하면 내가 더 빛나. 숟가락한테도 어이구 당신 덕분에 내가 밥을 잘 먹다. 숟가락 빛나게 하지 그럼 내가 더 빛나. 이 세상에서 자신을 빛나게 하는 게 가장 쉽다. 방법만 알면 말이야. 그래서 여러분 배워야 돼. 배워서 바르게 알면요. 자신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삶은 너무 쉬운 삶이다. 늘 내 주위에 있는 인연들에게 당신 덕분이라고.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고.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. 늘 상대방에게 고마운 표현을 하고 상대방에게 예, 여러분들이 감탄, 감격, 감동 이런 거 하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빛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. 쉽죠? 네,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